5만 300보. 네, 5만 보 넘게 걸어가지고 친구랑 형님이랑 밥 먹으면서 다양한 칼로리 좀 채워보겠습니다. 짠! 어떻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이 아니지. 따지고 보면 어제지. 지금 시간이 2시 23분이거든요. 이게 볼락말락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왜 레전드냐면 요새 근래 유산소를 너무 안 해가지고 제가 헬스를 하는데 좀 살 좀 빼야겠다 싶어서 했는데 얼마 걸었냐면 5만 300보. 예, 5만 보 넘게 걸어가지고 해서 오늘 그냥 운동 좀 많이 하고 살 좀 뺀 김에 친구랑 형님이랑 밥 먹으면서 다양한 칼로리 좀 채워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진짜 제가 단골이고 여기 너무 좋아하는 저희 동네 술집이에요. 양철지붕이에요. 이름이 양철지붕. 가게 안부터 보시면은 분위기가 좋아요. 모자이크 해주세요. 주문은 내가 알아서 할게. 찌개는 고추장찌개. 김치전 먼저 먹자. 김치전 먼저 먹고 반반만두 먹고 제육볶음 먹을까 생선구이 먹을까? 제육 까오나? 제육이 최고긴 해. 일단 1차로는 간단하게 좀 먹읍시다. 아 진짜 이것만 먹어도 술안주긴 해. 진짜 약간 잘 볶으셨어. 자, 짠 한번 할까요? 너무 맛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진짜 기본 찬이 너무 맛있어. 빨리 안주 나왔으면 좋겠다. 와, 감사합니다. 만두 이렇게 나오네. 여기 김치전 진짜 맛있어요. 사운드. 들어와. 와. 유튜브 하면서 그 너무 선미처럼 행동해가지고 보고 있네. 와. 진짜 맛있어. 와. 이 김치 만두랑 고기 만두인 것 같거든요. 네, 만두. 얘들아, 근데 이거 오늘 목하는 거. 이거요? 이거요? 와. 이거 그냥 비비고인데 너무 잘 구우셨다. 여기다가 이제 간장 소스 딱 찍어가지고 양념 간장. 야. 또라이라고요? 웬만한 중국집 군만두 압살인데 이거. 야, 여기다가 만두에다가 김치 싹 올려가지고 볶음김치. 진짜 밥도둑이다. 이게 저 우리 집 한 명이 벌써 사라진. 사장님 혹시 저희 후레쉬 한 명만. 와. 여기 제육도 미쳤단 말이야. 여기 불맛이 지려요. 형 이거 밥도둑이에요 그냥. 와. 여기는 진짜 밥 먹으러 술 먹으러 오는 곳. 나 잠깐만 통으로 뜯어야겠다. 29일날 챔스 격전하고 있어. 여러분 운동한 뒤에 먹는 밥이 진짜 개꿀맛이에요. 솔직히 이런 만두들 다른 술집 가서 만 얼마 주고 시키면 솔직히 아깝다. 얘가 난 이거 안 아깝다. 안 아깝만해. 너무 맛있다. 여기 음식은 그냥 아깝진 않아. 진짜 여기서 진짜 힘들 때 한 번씩 이제 식구들이랑
이제 다른 친구들 한 번씩 오면 이모 삼촌이 늘 반겨주시고 고민 상담도 해주시고 치유를 많이 받은 곳인데 내가 여기는 우리 호떡이 분들한테는 꼭 한번 추천 드리고 싶었던 곳. 짠. 이게 나오니까 이게 손이 아프네. 아 제육. 제육 진짜 미쳤어 이거. 이거 언제 나와? 너무 맛있어. 시키면 만들어진 걸 주잖아요. 난 너무 먹고 싶은데 못 주지 지금. 그냥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여기는 먼저 만들어 놓는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그러면서 놀라운 점이 뭔지 알아? 생각보다 빨리 나옴. 김치만두랑 김치전. 김치만두랑 김치전. 간장 싹 찍어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난 멀어. 먹기가 귀찮아. 와 진짜 너무 맛있어. 어떡해. 아 고추장끼리 미쳤다 진짜. 형 이건 참을 수가 없어요 진짜. 진짜 맥미 필수 하이거든요 이거. 에너제틱이에요. 술 말고 나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진짜 여기는 밥 먹으러 가야 돼. 서울 오길 잘했다. 약간 요새 배달 음식이 아무리 잘 나온다지만은 배달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기분 좋게 배우는 적은 많이 없거든. 근데 여기는 너무 좋다. 이래서 아버지들이 밥 먹으면서 술을 드시는 건가? 내가 봤을 때 우리 아버지 여기 데리고 오면 진짜 좋아한다. 우리 아버지도 좋아하실까? 어, 이모 혹시 저희 감자전이랑 밥 하나만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어, 제가 햇반 사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밥 사왔어요. 먹고 싶은 만큼 사오라니까. 세 개를 사왔네. 2 플러스 1이라서. 고추장찌개. 어디 갔다. 나 원래 1차, 2차, 3차 갈라 했는데 여기서 끝내야겠는데요? 지금 나 먹은 것만 해도 5,000 칼로리 되겠다. 훌쩍 넘을 것 같은데? 아 그래? 만 칼로리일 때 그냥 여기 가서 찍어라. 하나씩 다 먹으면 만 넘겠는데? 얘가 해결해 줄 거야 아마. 사장님 너무 죄송한데. 진짜 맛있겠다. 사장님 혹시 하나만 더. 진짜 참 유도랑 밥 먹으면 남길 걱정은 없어서 좋은데. 아 감자전 하나씩 다 먹죠. 이야 너 두 개 먹어 우리 반 칼로리 먹어. 아 오케이. 이게 형이 3분의 2 드시면 돼요. 사장님 혹시 케찹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케찹. 아, 노가리. 진짜 해시브라보다 훨씬 맛있어. 형, 한 잔 해야 됐어. 빨리 먹나, 내가? 야, 이러다 먹이도 먹겠다. 이미 한 몇 마리 먹었을 거야. 마지막 남은 감자전 먹고 술 좀 먹다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확실히 근데 많이 운동하고 보니까 훨씬 더 잘 들어간다. 감자전에 볶은 김치 싸 올려가지고. 영웅이야. 너 영웅이 이어줘요. 좀 그렇게 돼. 좀 그렇게 돼. 8,000원. 너 영웅. 소주 나도 먹을게요. 안 먹었어. 좀만 더 먹고 들어갈게요.